6조단경 73번째 시간입니다. 그게 지철비구라는 것입니다. 지철이라는 스님은 강서 사람으로서 본래 성은 장식이고 이름은 행창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눠진 이래 두 종의 우두머리는 비록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은 다투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세워서 제6조로 삼았으나 조사가 전한 오씨 천하에 알려질 것을 꺼려하여 이윽고 행창에게 부탁하여 육조대사를 찔러 죽이도록 했다. 육조대사는 타심통으로서 그 일을 미리 알고 금 10량을 좌석 사이에 넣어두었다. 밤이 늦어지자 행창이 조실로 들어가 해를 끼치고자 했다. 육조대사가 목을 노려서 들이미니 행창이 칼을 휘두른 것이 세 번이었는데 전혀 손상시키지 못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비치고 있을 뿐 목숨을 비치고 있지는 않다. 행창이 놀라서 엎어져 한참을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는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대사는 드디어 금을 주면서 말했다. 그대는 우선 가거라. 따르는 무리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서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행창이 그 뜻을 받들고서 밤을 이용해서 달아났다. 뭐쭉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이 이야기는 뭐별거 없고 이제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요 법을 드러내는 이야기 말이 목을 들이밀었는데 칼을 세 번이나 휘둘렀지만 그 전혀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께서 말하기를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요런 이제 뭐 육체를 가리키고 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른 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상처를 입을 수 입거나 해를 당하거나 어떻게 될 수가 없고 이제 삿된 법이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비에 말려들겠죠. 우리가 이제 바른 법과 삿된 법이라는 거는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오직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한 물건도 뭐라고 할게 없으면은 없으면서 이제 이제 이 법이 딱 이렇게 초점이 맞아 있다 할까? 딱 들어맞아 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뭐가 어떻게 하더라도 뭐 상처 입을 만한 뭐가 없죠. 뭐가 있으면은 자기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쥐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게 뭐 어떻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죠. 내 법은 이런 거다 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내 법이라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면은 그 시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떤 말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옳다 그러든 그러다 그러든 맞다 그러든 틀렸다 그러든 뭐 무슨 그걸 하도 여기는 뭐 이제 문제가 될게 없죠. 그러니까 발언법은 법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발언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삿된 법은 내 법은 이런 거다 하는 뭐가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이제 삿된 법인 겁니다. 그리고 발언법은 그 분별을 떠나서 불이법으로서 분별을 떠나서 언제든지 머무는 데가 없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상이라든지 견해가 없는 거죠. 근데 삿된 법은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이래 해야 된다. 뭐 저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건 삿된 법인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이제 이게 그 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방편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방편으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아, 이게 법이다 하는 뭐가 그렇게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를 아직 하기 전에는 되게 이제 뭐가 있죠. 뭐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이제 이렇게 차별 세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한번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치우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바른 안목이 갖추어지면은 이제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닌 그런 안목이라고 그거는 이제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봐야 되지 그 전에는 말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안목이 갖추어지면은 이제 이거는 뭐 지혜지 지식이 아니니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법한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저게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보이는데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이게 바른 법이다는 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은 저리 망상하고 있구나. 이거는 잘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잘 보이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거울이라고 하죠. 거울. 거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아무런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없는데 모든 모습 있는 걸다잘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항상 아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른 안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비거리가 뭐가 있어야 시비거리가 되죠. 이게 이제 바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아이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그거는 이제 망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건 망상을 일으킨 것이고, 이법 자체로서는 뭐다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득법으로 얻기만 한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불이법에 머물러 있다고 할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른 법
할수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런 안목이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기만 하다. 그거는 또 역시 또 하나의 상인 겁니다. 상. 그래서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하여튼 뭐요 부분은 이제 그런 육체에다 상처를 입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바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많이 틀리니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기만 한건 아니에요. 법계의 실상이 명백하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바른 안목이라는 게,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갖춰봐야 아는 건데, 그냥 텅 비고 아무것도 없기만 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공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법계의 실상, 이성과 없음을 볼수 있는 그런 실상의 안목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뭐 이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행창이 그 뜻을 받들고서 밤을 이용해서 달아났다. 뒤에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만나 배웠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해 왔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스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지금 출가하여 고행하고 있지만, 마침내 언덕을 갚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읽었는데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상은 항상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음이고, 무상은 항상 되지 않음이니까 변화하는 거죠.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불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멸법과 불생불멸법. 생멸법은 무상이죠. 불생불멸법은 상인 거고, 진여와 생멸 이렇게 또 얘기해요. 진여는 상입니다. 생멸은 무상이고, 또 성과 상 이렇게. 성은 상이죠. 상은 무상이고, 생사와 열반, 생사는 무상이죠. 열반은 상입니다. 불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두쪽, 이렇게 색과 공을 얘기해요. 색은 무상이죠. 변하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공은 상이죠. 그 불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냐? 양측면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양측면이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예요. 이게 법계의 실상인지 이런 거거든. 상과 무상, 생멸과 불생불멸,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이런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양면이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예요. 이게 공과 색이라고 하는 양면이 있으면서도 이 둘이 아니라 하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목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를, 불법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과 무상,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 머리로서 알 수는 없고, 자기가 직접 그 마음에서 그렇게 개합을 해봐야 아는 거지, 머리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알 수가, 제가 그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이란 곧 불성이 있고, 상이란 곧 선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이게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도 경전에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따라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교리가 돼 있는데 일심이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마음에는 상과 무상의 양쪽 측면이 있다. 이문이라 하나의 방에 두개 문이 두 쪽의 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성은 상이고 성과하고 이런 분별법은 무상이고 이렇게 딱 분류가 기본적으로 돼 있죠. 교리적으로. 그럼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조는 그걸 딱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말은 방편이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 도구지, 그게 고정되어 있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본래는 불성이 항상이고, 선과 악의 분별법이 무상이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육조는 딱 반대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불성이 무상이고, 선악의 분별법이 항상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창이, 경절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뭐, 반대쪽으로 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육조가 얘기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런 고정관념, 고정적인 개념들을 확 부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방편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헷갈리게 돼 있죠. 이거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 전혀 뭐 개념이 지금 혼동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나 법을 가진 사람은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말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육조가 그 상과 무상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부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부여해서 쓰면 돼,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약속해서 서로 그렇게 약속된 개념이 있고, 그걸 어그러뜨리지 말아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지멋대로 개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면 그게 소통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가르칠 때는 말의 개념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개념들을 다 부숴버리고, 개념을 벗어난, 분별을 부숴버리고,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개념을 가지고 니 이해됐나 알겠다 하고, 그거는 세속적인 대화지. 어떻게 그게 법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세속적 대화지. 법문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법을 드러내는, 우리가 왜 법에 통하지 못하냐. 세속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 분별해서 익혀온 그 분별심, 그 분별 개념, 거기에 막혀가지고 법에 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 법은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거고, 분별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분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병이 분별하는 거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 병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부숴야 병이 치료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항상 개념들을 부숴버립니다. 그걸 절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념을 부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방편의 말이고, 이게 법어인 겁니다. 법어. 법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대화하고 우리가 이 법을 말하는 말하고는 그게 말이 다릅니다. 법을 말하는 말은 방편의 말이고 세속 대화는 방편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개념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양쪽 다 분별을 하면서. 근데 법은 왜 이걸 방편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분별심을 부수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방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그래, 세속적인 대화에서도 말은 방편이지. 서로 말을 방편 삼아서 서로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의미의 방편이지, 불법의 방편은 아닙니다. 불법에서의 방편은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 중생의 병인 분별 망상을 부수는 하나의 그런 칼이고 망친 거예요. 이게 방편이다 말이에요. 불법의 방편. 그래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법에 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을 말하는 것은 어떤 뭐 서로 이해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법을 이제 이걸 계속 범위를 할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게 우리의 근본 진실이고 본질인 이놈을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명확해지도록, 이것은 텅빈 공처럼 분별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지만은 살아있는 것이고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텅빈 허공이라 그러니까 뭐 어디 죽어 있는 그냥 그런 우리가 그걸 사공이라고 그래요. 죽어 있는 공이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온갖 활동을 온갖 살아서 온갖 분별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공이에요. 근데 온갖 일을 다 해도 항상 은용무회하고 해가지고 아무런 분별의 걸림이 없는, 온갖 분별을 다 하면서도 아무런 분별의 걸림이 없는 이런 공입니다. 이게 그런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기만 한그텅빈 허공이 아니에요. 온갖 분별을 다 하면서도 어디에도 머물미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공이지, 죽어 있는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여기 통하려면 이제 우리는 항상 개념에 걸려 있고 분별에 걸려 있고, 그걸 이제 경전에서 상이라고 그래. 상 상이라는 게 마음 속에 있는 모습이니까 그게 분별이고 개념입니다.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부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자오쟁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분별과 생각을 벗어나면 나서도 이 의식이 아주 맹쾌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 의식을 벗어났다 하니까 어디 뭐눈 감고 자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깨달음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좌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깊은 산매 그런 걸 우리 옛날 선사들이 맨날 귀신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굴. 귀신이 사는 검은 산 밑에 귀신굴이라고 그랬거든. 귀신이 사는 곳이 이 말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공은 공인데 그런 공이 아니에요. 온갖 분별과 이런 활동을 다 하는데, 근데 항상 이제 아무런 걸림이 없고 머물이 없고,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뭐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리저리 바꿔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왜냐, 우리가 경전이나 교리에서는 불성이 상이고 선악의 그런 분별법이 무상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반대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불성이 무상이고 선악의 분별법이 상이다 이래버리니까, 아이고, 스님 말씀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게 대사가 말했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는데 어찌 불경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이냐. 마음 도장을 전하지 그 문자를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마음, 예? 이 진실 이거를 전해서 이게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이게 온전해져서 이게 하나로서 한 덩어리로서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이거를 전하는 것이지 문자를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림문자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생의 마음은 육체로 비유를 들자면 발다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가지고 계속 그게 불협화음을 일으켜가지고 뭐 계속 문제가 돼 그게. 그러니까는 지 마음을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마음이 항상 끌려다니고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 건강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와 온몸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자유자재하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이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뭘 하더라도 이렇게 갈등이 말이죠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것이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게 이렇게 한번 한 덩어리가 딱 돼가지고 걸림없이 이렇게 옛날 선사들이 비유를 그렇게 했죠. 쟁반 위에 있는 구슬이 굴러듯이 걸림없이 굴러고 물 위에 떠 있는 조롱박처럼 통제가 우리 물 위에 조롱박이라고 하면 잘 모를 거고 그거 먹고 빈 페트병 아마 쉽게 이해가 되죠. 빈 페트병 뚜껑을 딱 닫은 페트병 물 위에 놔두고 내 마음대로 눌려보세요. 계속 떠올라가 제자리에 딱 있습니다. 물 표면에. 그리고 뭐 건드리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데도 그거 뭐 걸림이 없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은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해서 원만하게 한 덩어리가 딱 돼버려야 이제 저절로 그렇게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다. 내가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 곧 상이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붕상이라고 하시고 경전에서는 성과 악의 모든 분별법과 나아가 깨달음의 마음까지가 모두 무상이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이것들을 일러 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저는 의문이 더할 뿐입니다. 대사가 말했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번 읽은 것을 듣고서 곧 설명을 했는데 한 글자 한 개의 뜻도 경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제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하여튼 이 진실은 실상은 이 법이지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는 우리가 방편으로서만 쓸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문자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게 분별법이기 때문에 방편으로만 써서 분별을 부수어주는 방편, 그다음에 이제 비유적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걸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비유를 써서 그저 그런 정도의 접근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분명해야 이 법이 명백하고 분명해야 이제 문자를 써도
율법에 맞게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이 문자 속에서 생각만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려도 그게 안 맞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실한 법이 될 수가 없고 살아있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 하나가 분명해야, 이게 분명해져야, 이거는 뭐 어떻게 분명해지느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밖에는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분별 없이 한번 여기에 확 통하면은 자기도 이제 이게 감각이 생기거든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여기에 통해서 이런 안목이 생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서로 좀 이렇게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를 뭐 억지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말할 수 이제 어차피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100%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배워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쏙죠.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자기 스스로는 여기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사람들은 나름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 그럴듯하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속습니다. 그런 이제 사실은 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법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해서 이게 자기가 생생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한두 마디 들어보면 모르지만은 뭐 여러 마디 들어보면은 그 허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생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결국 집어낼 수가 있는데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어떤 선하고 악한 모든 법을 말하겠는가? 자, 이거 보세요. 개념을 이렇게 딱 얘기해요. 불성이 만약 상,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분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불성이, 우리 본성이 상이라고 그러면 그래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 분별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느냐. 분별이 자유자재로 불성에서 우리가 온갖 분별과 온갖 생각과 말과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 불성이라는 게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이 맞거든, 이렇게. 그러니까는 불성이 항상 되다 하는 것도 이 불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맨날 이거거든. 딴건 없어. 그렇지만 이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살아있는 거. 온갖 분별 망상을 여기서 다 합니다. 경전에도 무명의, 우리가 중생은 무명이라 그러죠. 무명번뇌라고 그럽니다. 무명번뇌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답은 그렇게 하고, 보리반야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여불성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명번뇌가 어디, 딴 데서 나오는 일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망상을 짓는 악마가 따로 있고, 불성을 내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게 마음일 뿐이에요.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게 마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된 측면도 있고, 무상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항상되고, 온갖, 분별되는 모습은 무상하다는 것은 하나의 측면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측면을 얘기해 버리면 이게 딱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불성이 만약
항상 돼 있다면은 딱 고정돼 있다면은 그 어떻게 온갖 선이냐 악이냐 온갖 하여튼 이런 만법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어떻게 이런 분별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어? 이게 다 분별인데 말이야. 나아가 영원히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딱 고정돼 있다면은 깨달음과 미혹함이라는 게 깨달음이면 깨달음, 미혹함이면 미혹함 딱 고정이 돼 있다면은 그거 깨달은 사람이 다시 깨달지는 않을 것이고 미혹한 사람도 깨달지 못하는 거죠. 고정이 딱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상의 도리다. 상과 무상은 말이 우리가 말이고 이 불성을 이제 이 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걸 상의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고 무상의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모든 법들이 만약 무상이라면은 하나하나의 삶으로 모두 자성을 가지고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무상이라는 것은 생멸법이란 말이니까 각자 자기가 따로 자성을 가지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렇게 할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상인 본성이 불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있게 될 것이다. 각각의 사물사물이 지 스스로가 자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불성 따로 이 분별법 따로 이렇게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처님 말씀에 맞지가 않죠. 만법에는 자성이 없다. 경전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왜 자성이 없느냐? 만법은 이 불성 한마음 속에 있고 자성은 오직 이거 하나 이게 진실한 자성이고 여기 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만법이기 때문에 만법이 제각각 지 스스로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경전에서 하는 얘기죠. 거울에 비유를 들자면은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거울에 의지해서 나타나고 거울 속에 나타나지 거울을 떠나서 나타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마음 밖에 세상 법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 하나가 자성 변함없는 자성이 모든 근본이 되는 자성이 있는 것이고 만법은 그냥 여기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만법엔 자성이 없고 허망하게 생멸한다 그래서 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오히려 만법이 무상해서 지가 알아서 지 스스로 생하고 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본래 부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성이라는 말을 이제 만법에 자성이 있어서 거기 스스로가 생하고 멸하고 해서 무상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 말하자면은 개념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돼도 말은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그러니까 만법이 부처님이 무상하다 했을 때는 이 만법이 무상한 것은 이 만법의 진실한 상은 무상한 게 아니라 이 자성이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만법과 이 자성을 불성을 떼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이 법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이제 뭐 그래요. 그게 맞으니까 공과 색을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보세요. 색적시공 공주시색 해놓고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시제법은 공상이니 불생불멸 이랬거든. 그럼 그 문장을 놓고 보면은 시제법, 제법이라는 것은 분별된 만법을 가리킵니다. 제법, 만법은 같은 뜻이에요. 제도 모두 제자고 많은 역시 뭐 그것도 전체 뭐 수없이 많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일체법, 제법, 만법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제법, 이 모든 일체 삼라만상의 만법은 공상이다. 공이면서 상이다 이 말입니다. 상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상이다 이 말은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다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을 해버리거든 그 다음에는. 그런데 만법이 불생불멸합니까?
생멸하잖아요. 생멸인데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법이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계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나눠가지고 공은 불생불멸이고 만법은 생멸이고 이렇게 뿌리면 이게 따로 놀아버려요. 따로. 그럼 이 세계 법계는 이두 개의 이중적 세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계는 불의의 세계지 이중적 세계가 아닙니다. 불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법은 불생불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법이 불생불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도 하여튼 자기가 안목이 생겨야 그냥 저절로 소화, 저절로 머리로 생각할 것도 없이 막 저절로 쑥쑥쑥쑥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법계의 실상이니까 이게 이 6조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색은 생멸하고 공은 불생불멸인데 이렇게 딱 떼놔갖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 불교 교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게 분별심이고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어서 둘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불생불멸을 할 뿐만 아니라 색도 불생불멸이고 색이 생멸할 뿐만 아니라 공도 생멸하는 겁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말은 방편으로 우리 분별심을 깨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된 분별관념으로 이렇게 불교 교리를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이 분명해야 둘 아닌 이 법이 명확해야 이제 그야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뒤죽박죽하면서 마음대로 써도 결코 여법하면서 어긋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데 단순히 어떤 심정적인 면만 가지고 할건 아니고 이런 이제 그 언어적인 가르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분별심을 어떻게 부수어 주어서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도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와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모든 이성의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모두 함께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요의교인 열반경 속에서 저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참된 상, 참된 낙, 참된 아, 참된 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와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모든 이성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모두 함께 팔전도, 전도 뒤집어져 있다. 이게. 이제 범부와 외도는 이제 이 분별된 이 무상한 만법 그 분별된 속에서 뭔가 항상된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겁니다. 경계 속에서 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로만 우리가 아는 세계 속에서 분별로서 항상됨을 찾고, 분별로서 무상함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범부가 외도죠. 그 전부 모든 게 이제 분별심으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소성은 뭐냐 하면은 모든 분별을 깡그리 싹 치워버리고, 그냥 아무 분별 없이, 그야말로 텅빈 죽은 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두쪽 다, 치우친 법이고, 바른 법이 아닙니다. 불의 중도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계의 양면은 우리가 뭐 그건 불교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철학에서도 현상과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상은 분별 세계, 본질은 분별할 수 없는 세계.
현상은 보이는 세계, 본질은 안 보이는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듯이 불교도 똑같이 분별된 세계와 분별을 벗어나는 세계, 그래서 색과 공 그렇게 하거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그 양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험적으로 양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면이 따로따로 있게 되는 것이 중생이고 외도인 겁니다. 소성인 거고, 이 양면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불이중도 하나가 돼 버리는 것이 이제 참된 깨달음인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자면 이게 또 이제 결국 방편의 말일 뿐인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다 경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쪽이 뭔가 있다 하는 거와 없다 하는, 색과 공의 양쪽이 치우쳐 버리면 이건 이제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 중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전도 팔전도를 이루기 때문에 요의교인 열반경 속에서 저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상과 무상이란 두 양쪽을 가지고 양쪽으로 치우친 걸 부수고 중도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중도를 이루어서 참된 상, 참된 낙,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이 중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낙아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양쪽으로 치우친 공과 색 양쪽으로 치우친 것을 부숴버리고 이제 중도를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참된 상, 참된 낙, 참되나, 참된 정. 상낙아정이라는 것은 열반의 사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열반경에 나오죠.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 이 무상한 유의법이 사라지면 정멸이 나타나는데, 그 정멸은 이제 이렇게 즐겁다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 상낙아정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참된 상은 상과 무상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말로서는 참된 상 이러니까, 아, 그러면 참된 상이 따로 있고, 참되지 못한 상이 따로 있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되는데, 사실 이 말들은 다 방편입니다. 어차피 방편의 말은 이 불이중도에 맞을 수는 없어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중도는 상이면서 무상이고, 무상이면서 상입니다. 이게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는 어떠한 개념도 이렇게 성립, 말하자면은 어떤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몸이 없다, 모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상낙아정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참된 상은 상과 무상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방편의 말입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 뭔가에 막히고 끄달린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기 삶에서 겉으로 우리가 뭐이 사물에는 당연히 막히죠, 그거는. 근데 이제 마음에서는 막히는 게 없고 어떤 그런 끄달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아마 이걸 뭐 즐겁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감정적인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냥 즐겁지 못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뭐 즐거워서 기뻐서 날뛰는 건 아니지만은 즐겁지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된 아는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게 없는 게 진짜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락할 게 있으면은 그거는 번뇌입니다, 번뇌. 그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나락할 게 없어서 머무는 데가 없고,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참된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반필은 말입니다. 진아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게 없는 것이 참된 진아입니다. 그러니까 진아는 무아예요. 진아, 무아가 아니고 진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진아는 무아죠. 나라고 할게 없는데, 근데 주인공 노릇을 해요. 왜 자꾸 참 묘한데,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인공 노릇 한다는 게 뭐냐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할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사의한 거죠, 이거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라고 할건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이게 이제 참된 나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뭐 참된 나는 진아는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정, 깨끗함인데, 그 깨끗하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말이니까, 마음 속에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게 어쨌든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방편이다. 결국 방편이 말입니다. 이 우리가 이거 이 열반이라고 하든 뭐 해탈이라고 하든 뭐 볼이라고 하든 하여튼 이 바른 법을 표현하는 말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다 방편의 말이지. 그걸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이런 안목이 갖추어지면은 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소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정해진 상이 없습니다. 이게 참된 깨달음이라는 그런 건 없고 다만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뭐냐? 주인공 노릇을 할수 있는 감각이 있다니까. 주인공 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 그 비유, 외나무 다리 위를 떨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외나무 다리 위를 안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중도를 잘 지켜서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나무 다리는 안 떨어지려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양쪽이 있습니다. 안 떨어질 때는 양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도를 그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한 겁니다. 항상 중도에 딱 들어맞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쪽 저쪽이 없어. 늘 불이법에 머물러 말하자면 불이법이 성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감각이 있어 가지고 뭘 하더라도 뭐 불이법이 성취되어 있을 때는 그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그런데 늘 불이법이 성취되어 있어서 이쪽 저쪽으로 끄달림이 없으니까 주인공 노릇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라는 어떤 물건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건 나라고 하겠죠.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은 없어요. 누구라고 하는 건 없어. 있으면 그건 나가 되겠지만은 그런 건 없는데 늘 중도가 성취가 돼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죠. 그대는 지금 말에 그 기대의 뜻을 등지고서 단멸인 무상을 가지고 상을 확실히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마지막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말에 기대어 뜻을 등진다 이 말은 뭡니까? 말에 기대어 뜻을 등진다는 말을 보면은 상과 무상이 정 반대말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있는 세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만 보면은 말은 입법이 돼버리죠. 상과 무상 정 반대말이 돼. 입법이야 따로따로라.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불입법을 등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에 기대어 버리면 뜻을 등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멸인 무상, 무상은 단멸 아무것도 없이고 막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공이다 이 말이에요. 단멸은 공을 가리키는 거거든. 무상은 공이고, 그다음에 생멸하는 상은 색이고. 그러면 공만 지키고 색을 확실히 색을 확 이렇게 공이 진실한 진녀니까 불생불멸한 이 공이 무상한 공이 말하자면 그저항상한 공 공을 가지고 생멸하는 법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생멸법에 머물러 가지고 공을 물리치든지 이렇게 두 개가 돼 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입법이고 외도고 중생이지 불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은 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과 무상이 말하자면은 함께 갖춰져서 둘다 방편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지 본래 상과 무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색적 쉬운 공주 시작할 때는 색의 면도 있고 공의 면도 있는데 본질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죠.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라. 이제 그게 불법인데 이걸 색을 지고서 공을 물리치거나 공을 지고서 색을 배척하거나 이거는 부처님의 원만한 묘한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과 무상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을 붙잡고 상을 죽이거나 상을 붙잡고 무상을 죽이면 잃어버리면 이거는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미묘법문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천번만번을 읽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행창이 이에 문득 깨닫고서 개송을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한다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을 것이로다.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네.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막 이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그 마음에 거기에 끄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여라는 진여자성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방편이 방편이죠 방편. 방편은 분별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분별 벗어난 걸 말을 하고 분별 벗어난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분별을 얘기를 하고 이런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게 바로 방편이다. 이런 방편을 알지 못한다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다. 연못 속에서는 옥을 줍든지 무슨 뭐 진주를 건지든지 해야 되는데 자갈을 줍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연못 속에서 진주 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갈만 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애를 쓴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죠. 뭘 이렇게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불성이 저절로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스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가 이 망상이라는 꿈을 그냥 깨는 것이지 뭐 주고받고 하는 것도 아니죠. 분별 망상은 우리의 꿈입니다. 꿈. 이게. 꿈과 같은 거예요. 그 꿈이 한번 꿈에서 깨버리면은 이제 깨서 이렇게 이제 불의 정도에 한번 들어맞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뭐 주고받고 하는 거뭘뭐 알려주고 이해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 망상 분별의 꿈을 깨게 하려고 이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일러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막 그런 말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또 이제 말로 방편을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한번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러면은 온갖 분별을 하는데
늘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서 자유롭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없는 걸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분별만 할줄 알면 그건 중생이고 분별 없는 것만 지키고 있으면 그건 소성의 외도 소성입니다. 소성 뭐 또는 외도. 분별을 자유롭게 하는데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서도 언제든지 분별을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법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나는 불법 공부하니까 아무것도 안해 하고 눈 감고 죽은 부처처럼 그렇게 돌부처처럼 그렇게 있으면 그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들어맞으면 딱 불의 중도에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그런 자유자재하고 활발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통력이에요, 그게. 뭐 온갖 분별 세계를 자유롭게 분별하면서도 전혀 분별에 막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저절로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이제 이런 말들을 소화시킬 날이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나. 뭘 생각하고 이해할 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딱 통해가지고, 여기 딱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런 들어맞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죠.